가을이 되니 재채기가 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을의 재채기요? 아, 미칠 것 같네. 봄도 아니고? 네. 환절기 재채기. 환절기 재채기. 네. 네. 봄에는 꽃가루, 가을에는 네. 환절기. 네. 네. 지금 여름, 가을 넘어가는 요 시기에 갑자기 추워져서 이 온도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네. 꽤 많은데요. 뭐 여름, 가을 넘어갈 때도 그렇고 가을, 겨울 넘어갈 때도 그렇고 환절기 때 꼭 옷 하나 얇은 거 챙겨 다니시면서 온도 네. 조절에 좀 신경을 쓰시고 그 은총 씨는 보니까 가디건도 잘 갖고 다니시면서 어쩌다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감기 아니라 좀 비염. 네. 그렇군요. 환절기 때 그게 이렇게 더 확 올라오나 네. 보네요. 그렇군요. 크리티컬이 터지는 거죠. 아, 크리티컬 터지는군요. 네. 네. 크리티컬 터지는 분들 고생 진짜 많으시겠습니다. 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도 그래요? 아, 그때는 안 그래요. 아, 딱 요 때가 아, 추워지기 시작할 때가 그러는구나.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제 밖에 비추적 추적 내리면서 네. 뭔가 정말 여름의 끝물이구나. 이제 새벽에 그렇지. 바람 불면은 쌀쌀하다 이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야, 이 혹독했던 여름도 지나가는구나. 이제 또 얼마나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려나.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같이 은총 씨와 리뷰해볼 보드는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탠다드 완전히 올류 스탠다드를 리뷰를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보드들과 마찬가지로 약간 일부분만 바뀐 버전 2 네. 모델입니다. 뭐 몇 시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락보드 이 구멍 송송 뚫린 락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락보드 단일 리뷰를 먼저 보고 네. 오시고요. 그리고 이 락보드에서 약간 이게 페달 트램보다 가격이 살짝 낮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한 돈과 조금 더 가격을 살짝 투자해서 페달을 한두 개 바꾸거나 네. 뭐 새로 하나를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해서 버전업된 지금 락보드 전용 버전 2 보드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리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세션보드입니다. 네. 올인원 세션보드 원래 289만원이었어요. 여기서 6만원 추가된 295만원에 지금 버전 2 모델이 나와 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원래는 이게 클래식 주니어 SC가 223,800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79,000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락보드 쿼드 4.1로 바뀌면서 이게 174,000원, 139,000원 이렇게 됐으니까 네, 4만원 세이브가 됐죠. 그리고 트레이가 15,000원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25,000원. 사실 트레이가 올라가면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파워 서플라이는 동일하고요. 치욕스 DC8. 여기서 25,000원을 세이브하고 6만원을 더 썼으니 총 한 10만원 정도 돈을 그냥 더 썼다. 네. 뭐 여기 페달에다 더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가 바뀌었냐? 메리스의 프리셋 스위치가 일단 밑에 깔렸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저희 메리스 두 대 세팅을 해놓고 그냥 써도 물론 좋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기능들도 많고 프리셋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거를 셋업을 미리 해 놓으시고 저렇게 프리셋 스위치를 1, 2, 3, 4 저장해 놓고 쓰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그럼요. 있겠죠. 이게 뭐 그냥 난 두고 쓰겠다라고 해도 뭐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만 이 할인가 기준으로 135,000원의 투자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은 보드에 요거라도 좀 편하게 네. 쓰시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은총 씨랑 같이 하고 정말 충격에 휩싸였던 네, 네. A3 볼륨 페달이죠. 볼륨 페달 자체가 40만 원이 넘어가는 완전 초 하이엔드급. 하지만 그만큼 완벽한 볼륨 네, 그래프를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볼륨 페달 422,500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338,000원. 이게 미션 페달 보드에서 A3 스톤박스 커스텀 볼륨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A3 스톤박스에서 출시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루이스라는 이펙트인데 루이스. 네. 이게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직접 그린 디자인을 네네네. 여기다가 올린 거라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이 루이스도 그래서 저는 이거 누가 여기 원래 페달보드 이름이 안 써져 있는데 이거 낙서했나 누가 여기다가 자기 페달보드 이름 쓴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원래 디자인이라고요. 네네네. 네, 이거 자기가 이렇게 이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루이스가 이렇게 봐야지 정말 볼펜으로 이렇게 안 칠해지는 거 억지로 칠한 것처럼 이게 루이스라고 이렇게 모델명 써 있고요. 네네. 여기 예쁜
네, 투박한 그런 물감 무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굉장히 뚱뚱한 높이를 자랑하고 있어서 애초에 이 라우팅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각을 맞춰주셔야 하는 네. 그런 스톤박스입니다. 이게 기존의 모델들하고 어떤 게 다른가요? 일단 뭐 그 뭐 뭔 버튼이 뭔지 써 있지도 않네요. 그렇죠. 이제 그 노브식에서 버튼식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옛날 그 보스 DC2의 약간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지금 은총씨가 실제로 쓰고 있는 페달 띄워오신 거잖아요. 네네. 네. 촬영을 해서 급히 띄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게 페달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이게 지금 줄리아에서 바뀌었는데 사실 우리가 줄리아도 왈루스의 줄리아 코러스 비브라토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른 보드들에 올려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걸로 올렸다라는 거는 이게 뭔가 줄리아와 비교했을 때 또 줄리아 이상 가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는 건데 뭐 은총 씨가 딱 그냥 이 페달 보드에서 바뀐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얘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작동 방식은요. 뭐 간단합니다. 여기 네. 일단은 라이트랑 딥이랑 그 채널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 같은 경우 딥을 쓰고 있고 그래서 딥을 썼을 때 뭔가 좀 더 사운드가 풍성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세팅 자체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누릅니다. 근데 이제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구매하실 때는 아마 이게 개선돼서 나올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그래서 뭐 세팅 1, 세팅 2, 세팅 3, 세팅 4 요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도 같이 누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개도 다 누르시나요? 네, 네 개도 누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A3 사장님께서 이렇게 아, 그렇군요. 이걸 근데 네 개를 다 누르면 한꺼번에 거의, 예. 근데 오, 들어온다네요.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쓸 일은 잘 그쵸? 없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각각의 버튼이 뭔가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A3 스톤박스 거기에도 안 적혀 있어요. 뭐죠? 네. 그러니까는 그냥 들어봐 이거예요. 그냥 약간 귀로 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바뀌는지 네, 들어보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라. 약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주먹구구식의 그런 구동 방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사운드가 그만큼 좋다는 네네.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 온 프린스에 레드락스 들어가 있고요. CK 저버 드라이브 이거는 뭐 기존 거 다 네,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잭슨 오디오에 프리즘 들어가 있고요. 메리스의 폴리몬 머큐리 7의 프리셋 스위치 그리고 A3 스톤박스 방금 어떻게 구동하는 어떻게 구동되는지 뭐 버튼은 누르고 있지만 이 버튼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네, 루이스 보고 계시고요. 폴리튠 3와 그리고 A3 스톤박스 커스텀 볼륨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합친 금액이 공임 40만원 포함 456만원 거기에 할인 35% 적용한 금액이 296만 4천원 여기서 14,000원을 커트한 금액 295만원으로 네. 최종 가격이 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볼륨에서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네 무시무시한 네 야 이 볼륨 그래프 손으로 해도 미쳤죠 진짜 이거는 발이 필요 없는 볼륨 아 미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륨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프리즘부터 들어가 볼게요 어우야 네. 이게 요 정도 사운드에서 9시만 나도 쭉 튀어나오죠 바디 올라오죠 쭉 올라오고요 네. 아우 좋아 자 그 다음에 바로 레드락스 끝내겠습니다. 아, 네. 뭐 레드락스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죠. 하도 많이 이제 들어가지고. 네. 네 오버드라이브 시리즈. 얘는 매번 새롭네요. 이 기타 하니까 또 이렇게 나네요. 네. 아 좋아요. 쉐터에서 이번 뭐 저희 또 리뷰를로 전해 드릴 거긴 한데 네. 정말 쉐터식 또 세션 기타에 또 새로운 사운드 아주 좋습니다. 기타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뭐 바로 메리스 여기죠? 아 네, 메리스 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까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실 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A3 들어볼게요. 네. A3 스톤박스의 루이스. 네, 일단 아무것도 안 켰을 때. 아 이거 뭐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건 개선이 돼서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3번 세팅을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다가 네 머큐리 7 폴리몬까지 좋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DB잖아요. 아, 많이 이게 뭐 한계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터리 사운드는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진짜 코러스로서 쓰는 거죠. 다 넣고 싶은데? 네, 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아, 됐다. 어, 좀 뭐 맞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루이스로 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코러스 그죠, 사운드인 그죠. 거죠 이게 네 개 다 누르고 딥인 상태.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공간계 도움을 받으면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충분히 뭐 어마어마한 것 같네요. 네, 다 됐죠 이제 설명.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루이스의 그 취향에 따라서 야, 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버전 2에 확 끌리실 거고. 어 나는 기존의 그냥 줄리아의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깔끔한 조작성이 더 좋다라고 하시면은 원래 우리는 세션 네, 버전 1을 더 선호하실 것 같고요. 그쵸. 그러네요. 혹은 버전 2에 이 프리셋 페달하고 이 락보드에다가 그냥 이것만 기존의 줄리아를 쓰겠다라고 하셔도 그런 식으로도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루이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 이펙터이긴 한데 이 사용하는 어떤 사용감이라든가 사운드 특징 자체가 나름대로 자기의 사운드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은촌 씨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계시는 네, 루이스 코러스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역시나 세션 보드의 그 대단한 사운드는 어디 가지 않았네요. 네, 네, 바로 은촌 씨부터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전 2 완벽해졌다. 버전 2 완벽해졌다. 네, 저는 줄리아 대 루이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저희 지금까지 엄청나게 버전 2들을 다양하게 다뤄봤는데 일단 뭐 당분간은 여기서 더 세분화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단 또 여기서 저희가 또 한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페달 모드들이 패참에서 단일 기어로 나오면은 또 하나의 버전들이 또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죠. 그 때마다 저희가 새롭게 개량된 버전 3, 4 모델들 나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와 함께 버전 2 탐구 생활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회로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똥 타임스.